안녕하세요. 칠기전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사는 법.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 지은이는 황윤신, 발행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처럼 내 마음처럼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데 어딘가 불편해도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모든 병은 골치가 띵하는 일로부터 시작되고 속이 더부룩한데서부터 점점 커집니다. 버릇이 되어서 참는 것은 몸을 더 골병들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수다쟁이 한의사인 황윤신 저자가 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 수명을 늘리는 잔소리를 들려줍니다. 파트 1에서는 통증, 간단한 스트레칭, 쉬운 근육 운동, 건강 호흡 방법 등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트 2. 나잘 먹이고 잘 사는 법에서는 당을 끊어야 하는 이유와 대변 색깔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몸에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 몸에 나쁜 음식부터 먼저 피하라고 알려 줍니다. 파트 3. 잠은 심이다 꿀잠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 내 감정 사용 설명서 등 파트사에서는 나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알아가는 과정, 나의 탐구 생활, 내몸 체크리스트 등이 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에게 이야기하듯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죽을똥 살똥 똥은 내 하루 식사 성적표다. 똥 소화 피로도를 체크하면서 나에게 맞는 식사를 찾아가자. 저는 하루 종일 똥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대변에 대해서 항상 묻거든요. 하루에 대변 몇번 보세요? 며칠에 한번 보세요? 형태가 어때요? 색이 어때요? 뭐 먹으면 대변이 물러요? 뭐 먹으면 변비가 와요? 아마도 똥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본 사람은 똥 때문에 죽을 똥살똥해본 사람일 겁니다. 한의원에는 대변 문제만으로 내원하는 환자분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의외로 대변이 원인인 경우가 종종 있지요. 어떤 환자분이 기운이 없다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잘 먹는데도 통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잠, 식욕, 소화를 물어보고 대변을 물어보는데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더군요. 오랜 습관이 되어 하루에 두번 대변을 보지 않으면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요. 다른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변이 좀 잡히면 기운이 좀 오르겠다 싶어서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그랬더니 기운은 좀 나고 괜찮은 것 같은데, 화장실을 한번 밖에 못 가서 힘들다고 하더군요.그분께 피로도가 낮아지고, 소화가 괜찮으면 하루의 변을 한 번만 보는 게 몸이 훨씬 편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몇번더 내원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실제 몸이 좋아지고 있어도 말이지요. 똥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자주 가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못 가서 문제가 됩니다. 똥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 압니다. 종을 잘못 쌓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좋은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지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변, 소화, 피로도지요. 소화가 잘 되는지, 먹고 나서 피로하지는 않은지, 대변이 잘 나오는지를 통해서 식사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변입니다. 똥은 우리의 식사 성적표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 식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죠. 가장 좋은 변은 황금빛 바나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물에 뜨는 느낌이 들면 좋아요. 물을 내리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 소화가 잘된 편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저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음식을 줄이면 이런 변을 볼수 있지요. 변이 황금빛 바나나가 아니라면 먹는 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을 보고 나서 물 내리기 전에 한번 봐주세요. 변의 색과 형태를 기본으로 본 후에 안에 음식물이 섞이진 않았는지 지방이 뜨지 않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변을 놓을 때 힘들지 않은지 보고 나서 불편한 느낌이 남는지 등을 체크해 주세요. 질환이 아니더라도 이런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걱정은 우선 접어둘게요. 변을 살피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변의 형태가 변했다면 전날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날 먹은 음식이 기억이 잘안 난다면 음식 사진 찍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변을 보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전날 먹은 음식 사진들을 쭉 보세요. 그리고 이 음식이 이 재료가 나에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음식을 줄여가면서 변의 형태를 다시 체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화입니다. 그런 음식들 있지 않으세요? 몸에 좋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 먹으면 잘 체하는 경우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이 익히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 생야채, 과일이지요. 이게 뭐가 나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차가움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당근을 먹다가 체합니다. 근체류의 야채들이 저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체류는 빈속에 먹지 않는다는 것과 생으로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나와 잘안 맞는 음식입니다. 케일과 양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도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케일과 양배추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면요. 그럴 때는 꼭 생으로 먹어야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럼 익히세요.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아예 안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음식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도 꼭 나에게도 좋다는 법은 없어요.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생산 환경, 가공 과정, 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에서 하루 종일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가스가 가득 차면 그날 하루를 완전히 날려버리죠. 그런 음식이 나에게 좋을 리 없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 꼭 본인을 기준으로 맞게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피로도입니다. 몸 상태와 에너지 사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는 신호가 피로니까요. 자극적이고 피로를 일으키는 음식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피로도 변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화하는 데 부담이 되는 음식들은 피로도를 높이니까요. 술을 과하게 마신 다음 날 몸이 개운하다는 분은 없겠지요. 당분이 높은 빵이나 과자 등의 음식을 먹고 나면 먹을 당시는 괜찮지만 당이 높아졌다가 인슐린의 분비로 갑작스럽게 당이 저하되면 급격한 피로가 오게 됩니다. 당연히 과식하면 힘듭니다. 음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은 게안 먹은 것보다 더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식사한 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동안 식곤증이 너무 심하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려, 보조식품을 먹고 피로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수림과 함께 갑자기 어지럽거나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식품이나 약까지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았고 스스로 어떤 음식을 제공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걸 조정하면 스스로 더 건강한 식사로 건강한 똥을 만들 수 있겠지요. 변비에 좋다는 식품들이 많지요. 우선 식사를 바꾸는 게 먼저지만 그래도 편하게 대변을 볼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될수 있는 섬유질이라고 생각하면 쉽지요. 변이 물으면 프로, 변이 단단하면 프리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두개다 먹는 걸 권유합니다. 단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찾아야 합니다. 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잘안 맞아 라고 하기 전에 균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춰서 나온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구매하고 복용하면서 자신의 변 상태를 잘 관찰해 주세요. 그럼 훨씬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외 한의학에서 대체로 사용했던 약재 중 주위에서 익숙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알로에입니다. 변이 단단해서 보기 힘들 때 알로에를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 질경이 시약껍질도 그중 하나인데요. 차전자피의 경우는 실제 대변의 양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변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설사에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대장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대변을 형태가 있게끔 도와줄 수 있거든요. 먼저 차전자피를 시도해 보고 그다음 알로에를 시도해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복용하는 변비약 중에서 용량을 늘리는 쪽이 차전자피에 가깝고 알로에의 경우 장관을 자극하는 약들에 가까워서 우선은 식이섬유를 늘리고 용량을 증가시키는 쪽을 먼저 쓰시는 걸 권유하거든요. 물음변을 보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매운 것과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입니다. 그 음식들부터 먼저 줄이는 겁니다. 최근 장내 세균총을 검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유산균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이야기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변의세 양상별 변의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지표를 브리스톨 대변도표라고 합니다. 설사에서 변비까지 다양하지요. 타입 4 정도가 정상 변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3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할수 있지요. 하지만 계속 1에서 2 상태, 변비거나 6에서 7 상태 물음변 설사에 있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변비가 있다면 식이섬유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채, 해조류를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그리고 설사일 때는 기름기 많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을 줄여야 합니다. 설사이거나 물음변 상태에서 변이 시원하지 않다면 자극적인 음식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변이 시원한지 아닌지도 불편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설사인데도 변비처럼 느껴질 정도로 변을 보기가 불편하거나 시원하지 않다면 꼭 식사를 바꿔야 합니다. 브리스톨 대변 도표 타입 1 견과류처럼 분리된 단단한 덩어리들. 배변이 어려움. 타입 2. 소시지 모양이지만 단단함. 타입 3. 소시지 같지만 표면에 금이 있음. 타입 4. 소세지 또는 뱀 같고 매끄러우며 부드러움. 타입 5. 윤곽이 뚜렷한 가장자리에 부드러운 방울들. 배변이 쉬움. 타입 뉴.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의 솜털, 거품 같은 조각들, 곤죽 같은 대변. 타입 칠. 묽은 단단한 조각이 없음. 전부 액체. 변의 색에 따른 질환 양상. 녹색. 설사가 심하거나 녹색 채소를 과다 섭취했거나 철분제제 복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회색, 췌장염이 있거나 담도폐쇄나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흰색, 기름이 췌장에서 분해되지 않아 기름기가 떠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으며 간 쓸개나 간경변. 간염 등간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빨간색 특정 음식이나 식도 위 십이지장 출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검은색 특정 음식이나 약물 섭취 소장 대장 항문 출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변의 색이 이상하다면 우선 고민할 건 음식입니다. 보자마자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먹은 음식의 세계에 대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레 겁부터 먹지 말고 우선 대변의 세계에 이상이 있다면 식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의 세계 따른 질환 양상을 체크한 후에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내과를 방문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대변을 본 후에 그냥 물을 내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 주세요. 당.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식에 집착해 당에 굴레 갇힌 우리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부터 끊자. 소화가 잘안 돼요라고 호소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새내기 한의사였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한동안 애먹었지요. 저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건 그저 식채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안 돼요라는 말을 들어보면 숙수림이 주원인인 경우도 있고 과식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서 불편감을 느끼거나 가스가 차 소화가 안 되기도 하지요.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물감이 느끼거나 정말 식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화가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좀더 세세하게 증상을 물어봅니다. 그래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불편을 줄여갈 수 있거든요.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이유를 나이 먹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엔 이만큼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해라고 아쉬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들 비슷하지요. 맛있는 걸 많이 먹고도 소화가 잘 되었으면 하거든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 먹기를 좋아합니다.맛있는 건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죠.배가 터질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보면 무서워지기까지 합니다.대체 왜 이러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이럴 때 고민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계속 먹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습관이죠. 먹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먹을 걸로 덮어버린다는 게 나쁜 것이지요. 이럴 땐그 음식의 맛과 향과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사실, 먹고 나서 기분을 좋아질 걸로 생각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배고픔과 상관없이 단계에 당기죠.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교감신경을 작동시킵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는 위기를 대처하는 반응을 하게 되지요. 포식자가 나타났다, 달리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에너지를 팔다리로 보내기 위해 소화기관으로 에너지를 적게 보내죠. 그리고 내가 팽팽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고 뛸 필요가 없는데 스트레스에 대해 몸은 위기로 반응합니다. 몸은 에너지를 자꾸 쓰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어 달라고 하지요. 그럼 내가 단 것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 음식을 먹어야 해로 이어졌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는 음식으로 이어지는데 더 빠른 경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뇌에게는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게 당기게 되지요. 당것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명사처럼 여기지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도처에 널려 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당분을 절대 밖으로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에너지 원인이 낭비하고 싶지 않죠. 돈이 들어왔는데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간이나 복부에 쌓아둡니다. 지방 간 내장 지방 등이 생기는 이유죠. 그렇게 몸에 지방이 쌓이면 몸은 무거워집니다. 그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몸의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전에 당분을 먼저 태워야 그 후에 지방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당분을 조금 태우기 시작하면 몸은 당을 더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몸에서 당이 사라지니 또 당기에 당기게 됩니다. 이 굴레를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음 식사 때가 되기도 전에 엄청난 허기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걸 이렇게 빨리 소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지요. 이럴 때 알아야 할게 인슐린입니다. 혈관에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당이 몸에 갑자기 들어오면 인슐린도 많은 양을 분비합니다. 그럼 당 폭발, 인슐린 폭발이 한 번에 일어나죠. 한순간에 혈관에서 당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당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인슐린은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몸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 당이 몸에서 사라졌네. 배고프구나. 그리고는 몸은 당걸 마, 당기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음식에 갇히게 됩니다. 음식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수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몸에 에너지를 한없이 낭비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되었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중독이 아닐까요? 동의보감의 비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비위 상한다 라고 할때그 비위죠. 비위를 묶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비와 위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소화와 관련된 부분은 위가 대부분 관여하지만 소화가 끝난 후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저장하는 과정은 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병이 들면 배가 불러오르고 소화가 안 되며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며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한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비병이고 이러한 증상이 없으면 비병이 아니다. 동의보감 비병증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무겁고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주말을 보내는 저의 일상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발견한 내 모습이 질환이라뇨?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질환은 아니더라도 미병, 병이 되진 않았지만 되고 있는 상태. 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삽니다. 먹기 위해 살고 먹는 것으로 괴로워합니다. 이제 이런 삶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당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근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들은 끊어야 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대체로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당류는 몸에서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몸에서 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피로감 급격한 허기짐, 기분 변화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선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은 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 밥을 먹었으면 합니다. 배도 든든하게 말이지요.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 찐 감자 94. 군고구마 91 찹쌀밥 76 흰식빵 71 혈당 지수가 중간인 식품 쌀밥 70 호밀식빵 65 카스테라 60 당면 60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군밤 54 찐호박 52 팥주 39 보리바 35. 비가 튼튼해질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것은 지금보다 부족하단 시절의 음식과 약입니다. 그래서 대추, 곶감, 여, 좁쌀, 쌀, 찹쌀 등의 탄수화물이나 당이 포함된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당이 넘치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겐 맞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신구, 누루, 대매가, 바라한 보리, 귤피, 귤껍질 등은 소화의 속도를 높이고 과식 후 소화불량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단맛이 자꾸 당기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수 있지요. 밥한끼 든든하게 드시고 몸을 가볍게 하는 귤피차 한잔 어떠세요? 나를 살리는 건강호흡 호흡은 나이가 먹을수록 심폐질환이 생길수록 짧아지고 거칠어진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최대한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완전히 내쉬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짧을수록 머리는 더 멍해져 갑니다. 다양한 호흡법들이 있지만, 여기선 제가 하고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길게 쉰다입니다. 한숨이 최대한 길어질 겁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긴 호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긴 호흡을 하려면 복식 호흡을 할 수밖에 없지요.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산화탄소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호흡은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고 심폐 질환이 생길수록 더 짧아지고 거칠어집니다. 거기다 긴장할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짧아지죠. 운동할 때와는 좀 다릅니다. 운동하면 최대한 깊게 들이쉬려고 노력하거든요. 온 몸을 다 써서 호흡하지요. 긴 호흡을 위해서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완전히 내쉴 겁니다. 그럼 복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해지고 내쉴 때 배가 납작해질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코로 쉰다입니다.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우고 불순물을 걸러 줍니다.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당연히 들이쉬는 건 코로 하는 게 좋죠. 항상 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으로 내쉬느냐 코로 내쉬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코로 내쉬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 건데 나가기 편하거나 들이쉬기 편하다면 잘안 되겠지요. 그리고 입으로 숨쉬는 사람일수록 자츰 구강구조가 편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라면 아데노이드 비대증의 경우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 입으로 숨쉬다 보면 턱이 후퇴되어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쁜 얼굴을 위해서라도 입은 닫고 코로 숨쉬세요. 세 번째 원칙은 온몸을 이용한다입니다. 복식 호흡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하는 분들도 있지요. 흉식 호흡을 하는 것 집중도를 올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 중에서 집중도를 올리거나 할때 자주 사용하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지는 호흡이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호흡을 할 겁니다. 아이들이 숨쉬듯 말이죠. 호흡하면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이 커집니다. 그리고 횡경막은 내려가죠. 거기서 더 호흡을 들이시면 배까지 볼록해집니다. 마치 개구리가 몸을 불리듯 말이죠. 내 몸통이 전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몸통이 전부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저는 괄약근 운동을 함께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괄약근을 풀었다가 숨을 내쉴 때는 괄약근까지 꽉 조이면서 몸에 있는 숨이 한 털도 남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호흡하면 살이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땀도 나고 복근이 힘듭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 하다 보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고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호흡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세요. 온몸 숨쉬기를 하다 보면 숨이 좌우 한쪽은 잘 들어가는 느낌이고 한쪽은 마치 찌그러진 풍선이 펴지듯 잘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경 써 주세요. 양쪽 복부, 흉가 등이 같이 부풀고 줄어들 수 있게 말이죠. 몸이 균형을 잃어가는 순간뿐 아니라 균형을 다시 잡아가는 순간에도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현현상이라고 하지요. 몸이 좋아질 때 순간적으로 불편함이 올라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명예는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입니다. 불편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시도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우선은 길게 숨쉬기를 먼저 하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코로만 숨 쉬기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온몸을 이용한 숨 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숨 쉬기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숨만 잘 쉬어도 내 삶이 더 가벼워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오늘도 숨잘 쉬는 하루 보내세요. 물 먹은 손마냥, 마침표 대신 쉼표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리프레시를 경험하라. 잘 쉬는 게 행복을 찾는 시작점이다. 온몸이 나른한 아침이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 더 그렇죠. 몸이 물 먹은 손 마냥 무겁습니다. 몸은 날씨를 탑니다. 금방 비가 쏟아질 듯찌푸등한 날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는 몸을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파 내원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는 게 불편하다는 환자분에게. 평소처럼 침질료와 함께 생활 티칭도 해드렸습니다. 많이 걷지 않기, 계단 오르내리지 않기, 바닥에 앉지 않기 등을 권해드렸지요. 그러자 환자분의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온종일 피곤하기만 하고, 자꾸 살만져 몸이 무거워진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가만히 있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지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강박감에 시달리지요. 노건상에도 두 가지가 있다. 힘을 많이 써서 상한 것은 순전히 기만 상하고. 마음을 많이 써서 상한 것은 혈까지 함께 상한다. 동의보감 노곤상의 치료법. 노곤상이란 힘을 써서 권태롭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리했다는 뜻이지요. 무리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것 그리고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지요. 비만 상하는 것보다 혈까지 함께 상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더 노곤하게 되고 무리한 상황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피곤한 상황은 노심상에 해당합니다. 몸을 쓰지 않았을 뿐 마음을 많이 쓴 것이지요. 우리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자꾸만 일을 하지요. 해야 할 일은 끝없이 밀려오고 자꾸만 생깁니다. 문제는 자꾸 발생하고 내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자꾸만 피곤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자꾸... 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러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연설을 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 받는 말씀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과 사뭇 다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계속 시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명문대라는 학벌, 뷰가 좋은 아파트 등 남북이 좋은 기준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만 살다 보면 나는 행복에서 더 멀어집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인생은 불행하지요. 남을 의식할수록 나는 의식을 잃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깊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멈추세요.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으면 심표를 찍어야 합니다. 인생에 심표를 찍으세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듯이 말이지요. 휴식의 쓸모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기 모드에 들어가죠. 휴대폰 보기, TV 보기, 누워 있기 등이죠. 그런데 가끔 이상하지 않던가요? 푹 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니까요. 그럼 쉰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집에서 쉬었어요라고 말하지만. 집에서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빨레하고 장도 받읍니다.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쇼핑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들도 봅니다. TV도 이것저것 돌려보고 재밌는 거를 찾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친구에게 연락하고 이런저런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다며 잠시 산책을 다녀옵니다. 이렇게 긴 하루를 보내놓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들을 하고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핸드폰으로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아도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쉰다는 것은 내 의지로 쉼을 만드는 겁니다. 쉼을 만든다니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껏 쉬었는데 쉰게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잘 쉰다는 것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잘 쉬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지요. 나를 리프레시하는 거죠. 활력이 돌죠. 그런 쉼의 첫 단계는 항상 멈춤과 느낌입니다. 우선 나를 지금 여기에 잘 두는 거겠지요. 그리고 잘 느끼는 겁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나를 느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숨부터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쉬는 나를 보는 거죠.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고, 고안과 목을 지나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들어가서 나를 채우고, 자면 다시 가슴에서 목을 지나서. 으로 나오는 것도 느낍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렇게 숨을 유지하는 거죠. 한 번, 두번 계속 이어지는 나를 느낍니다. 그다음 움직임도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걷기로 해 볼까요? 발이 땅에 닿습니다. 뒤꿈치 바깥쪽부터 다 발바닥 중앙으로 착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바닥 앞 부분으로 체중을 이동 시킵니다. 그리고 발가락 다섯 개를 천천히 느껴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엄지 발가락이 땅에서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반대편 발도 뒤꿈치부터 땅을 습니다 발이 땅에 닿고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타원형의 날개라니. 옆으로 땅바닥에 굴러가는 듯한 모양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고 온전히 그 상황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온전한 심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죠. 저는 쉼이란 생각대로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를 알아주는 거요. 오늘 내 삶의 심표 하나를 찍으세요. 당신만의 행복을 찾는 시작점이 되어 줄 겁니다. 불안으로 나를 움직이기보다 생각과 몸을 내 마음에 맞게 두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오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